예, 최악의 세 가지는 나중에 또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촛불에 참가하고 있고 나는 왜 윤석열 정권이 퇴진되어야 하는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저런 나라의 사나이 대목이 너무 슬픕니다. 맞아요. 진경훈이 지연 같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내년 봄에는 어쩌든지 조각들을 끌어내고 우리가 웃으면서 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젊은이 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전쟁 나면 아들 딸들 다 죽어요. 우리 노인들만 남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빨리 끌어내립시다. 아니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아,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촛불을 아 제가 그 우리 3월 9일날 올초 그랜드 스테이지가 아니, 저는 따뜻함 가득한 제 마음속에는 박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수도 있게 할 그랜드 그래서 저희 대통령이 만나보세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우터 대통령 될 때까지 사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5,000원 추가 매년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아마 이런 질문들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같은 마음입니다. 네. 다양한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제가 사실 그 지고 나서 한 열흘간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흘 동안 집에 있었는데 열흘 내내 울고 병치고 마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니까 똑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뭔가 그래도 해야지. 너무 억울해가지고 머리가 허리가 빨리 그 머리를 잘랐어요. 끄집어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매직으로 저는 빅켓을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늘 이렇게 집에서 빅켓을 만들어 오시는 우리 촛불 시민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여기서 안녕하세요. 저는 금동구의원 윤영선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대통령이지 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전쟁 소용돌이에 이렇게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 사람은 몸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이 세상 속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이상한 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바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친일 외국모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싸! 얼싸! 예, 윤석열 씨는 바로 이렇게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예, 윤석열 바로 좀 내려온나 제발 우리 일본 살자 내려와 윤석열 내려와 이 새끼야 좀 제발 내려온다 멧돼지 내려와